제일 좋아. 1등. 너무 뜨겁게 환영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소리 질러주셔서 저희가 진짜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12명 모두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다음 사람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페라의 고장 대구에 왔네요. 대구하면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성악계에서는 그렇죠. 대구가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멋있는 성악도들도 많고 대구 출신의 성악가도 많기 때문에 정말 영광이고 여기 대구에 저 사실 자주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1월 7일 날 또 콘서트를 해서 우리 공연을 하게 되는데 후기와 같이 너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행복하고 언제 오페라 가수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반짝이 입고 가요를 부르고 이렇게 네 명이서 팀을 이루면서 어떻게 노래를 할까 정말 생각해보는데 정말 감개무량하고 여러분들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의 아들 박강현입니다. 대박이야. 계속 고향을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한데 사람이 자기 뿌리는 알아야죠. 작년에 제가 아니다. 올해 초에 사실 대구에서 공연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엎어지면서 대구에서 공연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그 뮤지컬 공연인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고향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가족들도 편하게 보러 있으니까 친구들도 감회가 남다르네요. 다른 지역이랑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뿌리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이거 말할 때가 조금 어떻게 말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 팬텀 씨가 안 나왔으면 좀 있으면 이제 농사 짓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했으면 얼마나 어땠을까. 이 팀도 미라클라스 팀도 못 만나고 이제 동기들도 이제 못 만나면 그냥 너무 기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소개했습니다. 아니죠? 청호선?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에 오니까 굉장히 저는 어쨌든 우림이도 있고 강현이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특별한 곳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아까 뭐 대구 오페라 고장이라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뮤지컬도 있지만 사실 여기 김광석 씨의 거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가요를 먼저 시작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그런 게 굉장히 의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문화가 뭐 있고 여기 모여주신 관객분들도 너무너무 오늘 호응도 너무 잘해주시고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함께 즐겨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꼭 대구에 와서 공연하고 싶어요. 진짜 네. 그때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또 와주실 거죠? 네. 오늘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영호입니다. 되게 제 고향은 아니지만 사투리가 들리니까 되게 정겹고 거의 고향의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오늘 공연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필립이 말을 듣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이 팬텀 싱어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스포이드를 잡고 이렇게 시험관을 하나씩 한 방울씩 돌리고 있을 텐데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2018년부터는 이제 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삿짐을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인수인계 빨리 끝내고 2018년에는 연구원 강용호가 아닌 한층 업그레이드된 싱어 강용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레스텔라의 조민규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세 군데를 돌았는데요. 오늘 함성이 진짜 소리가 컸어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1집 앨범과 그리고 포레스텔라의 향후 1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더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고 시청을 적고 있고 또 질타와 그리고 잔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드디어 세 번째에서부터 정말 즐겼던 무대가 된 것 같아요. 네 번째 광주에서는 더 재미있는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또 준비 열심히 하겠고 그리고 이거 끝나고는 서문시장을 한번 가서 칼제비가 그렇게 맛있대요. 네. 서문시장 납작만두지. 네. 아 그래요? 납작만두. 아 납작만두? 가서 또 납작만두. 납작만두 맛있지. 납작만두 먹고 막창 먹고 칼제비 먹고 네 그리고 카페 가면 돼요. 네. 미성당 미성당. 아니야. 납작만두 최고!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작은 아들 도빈입니다. 네. 제가 형들만큼 유머 감각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재밌는 말을 더 지원하기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2인 형님들 가운데서 제가 제 막내인데요.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는 저희 형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노래하고 즐겁게 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여러분과 더 많은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고요. 여러분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아티스트가 돼서 항상 더 저희 팬텀싱어 형님들과 또 성악과 또 뭐 팬텀싱어 고우림으로서 여러분 앞에 많이 설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에델라이프락의 메이스 바이퍼 예, 대구 하면은 제가 또 대구하고 또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수성구 만촌동에서 제2작전사학교에서 성악병으로 2년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대구의 뜨거운 여름을 잘 알죠. 무려 두 번 다녀봤거든요, 두 번. 근데 오늘 너무 춥잖아요. 진짜 추운 날인데 역시 대구라서 그런지 여러분의 뜨거움으로 이게 하나도 춥지가 않습니다. 핫해요, 핫해, 대구. 핫해. 아니 선거 나오셨어요? 아니 선거 나오셨어요? 아무튼 이렇게 2년 있는 대구에서 와서 이렇게 좋은 무대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충주입니다. 하지만 저희들한테는 사실 뮤지컬의 도시예요. 네, 딤프라고 하죠. 딤프 아시죠? 딤프. 네. 저희 뮤지컬 배우들한테 대구는 정말 특별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연을 하러도 참 많이 왔었고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부산 사람인지라 이렇게 익숙한 사투리가 들리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고향이 온 것 같고 너무 이렇게 공연하면서 참 행복한 기억들이 많은 곳인데 오늘 정말 이전에도 없었던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특별한 또 기억을 안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그 엄청난 에너지와 환호에 저희들 모두 진짜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었고요. 또 이 몸 부서져라 여기서 뛰어다니며 노래하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좋은 사람 되고 좋은 노래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망해. 아니, 저도 대구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야, 기호 몇 번이야? 저희 외할머니가 대구에 사셔가지고 제가 약 3살 때부터 1년에 2번씩 대구로 왔어요. 네네, 우남 중학교 근처에 살고 있고요. 네, 알죠? 다 알죠? 네. 주택이 형이 오페라가 유명하다고 했고 충주 형이 뮤지컬이 유명하다고 했어요, 대구는. 근데 제가 어제 느낀 건 대구는 소고기가 유명해요. 소고기 먹으러 횡성 갈 필요 하나도 없어.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대구로 와야 돼, 대구로. 세 가지라서 진짜 맛있게. 네, 소고기는 대구예요. 네. 벌써 인천, 대전을 지나서 대구까지 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정말 관객분들의 매너와 환성이 최고였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저희가 무대 뒤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만큼 정말 최고였어요. 오늘 정말 뭉클했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대구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 뮤지컬 배우 조영민입니다. 저희 착한 동생들이 이제 앞에서 한마디씩 좋은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사실 이제 매번 인천이랑 대전 콘서트를 했을 때 이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를 한 말씀 드리고 싶더라고요. 싱어들을 사실 이제 무대에서 항상 이렇게 관객분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실 싱어보다 제일 먼저 도착하고 싱어들보다 제일 나중에 퇴근하는 저희 또 여러 스태프분들이랑 또 오케스트라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팬텀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12명이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고 있지만 사실 저희 싱어보다 몇 배로 많은 인원들이 사실 저희를 진짜 열심히 뒤에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뒤에서 이제 싱어들 노래 나갈 때도 다 한 명씩 스태프분들이 다 따라다니고 인솔해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생들이 다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인천, 대전을 지나서 오늘 대구에서 정말 최고의 함성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구에서 정말 함께 저희 팬텀 싱어 콘서트 멋진 환호성과 박수 소리의 어떤 역사를 써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12명 모두 좋은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12명 또한 여러분께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랑해 부탁하겠습니다. 네. 님도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드릴까요? 대구 짱이에요. 소고기 짱. 소고기 맛있겠다. will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appear. Oh, the way that things appear. Oh, second word,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an do. I'm the one, I'm the sail, I'm the master of my sea. The master of my sea. Send the player to the wayside. All the hate that you hear is on your spin. You're spinning at my heart. I was hopping in the cloud, picking my brain up in the cloud. Why did I dash to the cloud? Holding my tail like never fall. But they never, they ever, they ever get blowing it, having to limit it till it all and it rained down. It rained down. 오늘 열기가 뜨거워서 이대로 가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한 곡 더 갈까요? 그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진짜 마지막 앵콜은요, 너무 아쉽지만 네, 진짜 마지막 앵콜은 영화 어바웃 타임의 OST가 또 많이 나왔고요. 일본도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한 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또 광주 콘서트를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콘서트의 모든 멤버들 앞으로 여러분의 사랑에 더욱 뜨겁게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대구에서 아주 멋진 열정을 저희도 느끼고 와서 다음 공연 때까지 이 열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마지막 인사.